거셔서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유산소를 할 생각이에요. 유산소. 유튜브에서 짜장면 먹방 틀어줘. 짜장면 먹방 관련 유튜브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빵이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2시까지만 타고 씻고 병원 갔다가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빵이야, 병원 가자. 병원. 아니, 그거 병원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어? 빵이 귀 때문에 왔어요. 빵이야, 놀러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빼야 되죠, 살. 지금부터 더 이상 안 찌면 돼요. 계속 유지만 하면 돼요. 유지하면 돼요? 안 네, 빼도 돼요? 안 뿌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유지만 돼요. 빵이야, 너 살쪘어. 이렇게 봐도 돼. 빵이야, 너 이때에 비해 살쪘어. 오늘 오실 수 있나요? 원천에 한번 더 들리셔야 돼요.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네. 토요일. 토요일 괜찮으세요? 네. 토요일 3시까지 하니까 3시에 네.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약 3일 준비해 드릴게요. 준비하고.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머리 자른 게 티가 안 나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티가 많이 나요. 이번에도 머리 깔끔하게 잘 자른 것 같습니다. 좀 전쟁을 하러 가겠습니다. 바로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일단 차를 타서 일단 좀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딱 전쟁의 눈에 들어와서. 자, 이 형님들이 또 어디로 가실지 한번 전화해 볼게요. 분명히 형을 만나서 아주 망가지는 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살려고 하면 죽는다. 네. 죽으려고 하면 살아. 매출을 사랑하며 동기는 추억을 위해 너 있어서 밤이면 변명해 너를 가둘 수 없고 너 있어서 밤이면 변명해 너를 가둘 수 없고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니면 물과 음료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쟁반에 담으시면 됩니다.